국화.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에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코호트 격리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쿡필드 트립 촬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기숙사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봄이 되니까 옷들이 많이 폈네요. 저도 빨리 격리가 풀려서 밖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소나무 잎도 봄이 돼서 그런가 활짝 폈네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눈매가 번갈아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기숙사에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브이로그 찍는 김에 운동도 해볼게요. 곤자가 국제학사입니다. 저도 이쁘지 않나? 벚꽃? 응. 와, 다 틀렸어. 원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올라 했는데 다 털려가지고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바카스 젤리 신맛입니다. 맛있어요.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GS에서 이것저것 좀 사왔고요. 쿡하니 이기 선배님들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셔서 비싼 거를 하나 샀습니다. 신라면 뭐 다른 거? 900원짜리? 초록매실 500원짜리? 미니언즈 구운 계란 이거 4,900원짜리? 아,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뒷광고 아니에요. 이거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계란 두 개랑 소금이랑 이거 미니언즈 뭐지? 이거 미니언즈 캡슐이 들어있네요. 이거 계란 넣는 거 같은데? 오! 미니언즈 계란 네, 그렇습니다. 잘 봤을 때 이거 450원? 이거 450원? 이거 4,000원인 것 같아요. 이거 미니언즈 이거 매실도 한 입 밟게요. 이거는 매실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면이 다 익은 것 같은데 덜 익었네요.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컵라면이 다 익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덜 익었네요. 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 세면대 있고요.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2인 1실이기 때문에 여기 제 침대랑 룸메이트 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개인 책상도 하나씩 있습니다. 창문도 두 개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따가 친구들이랑 꽃사진 찍으러 갈 건데 학교 밖은 못 나가더라도 학교 안에 꽃사진 찍을 곳이 엄청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녁을 먹고 학교에 바람 쐬러 잠깐 나왔는데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꽃사진을 찍으러 카메라 들고 왔는데 꽃이 귀엽다. 꽃이 많이 폈네요. 지금
학교 출입 통제라 가지고 기숙사생들밖에 없는데 지금 학교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기숙사생 1. 저 너무 예쁘다. 있다. 엠마오 관의 지붕인 엠마오 뚜껑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 뭐가 있죠? 포토존. 거기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어디죠? 도서관이요? 저 직접으로 갔어요. 그쵸? 뒤로 가면 보여요. 놀라 마시죠. 우리 절로 가는 게 더 가깝긴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멍청하게 여기로 돌아와? 몰라, 일로 오던데 애들이. 저희는 아직 새내기라가지고. 저거 아세요? 저거 시계? 제일 포토존은 엠마오관에서 대운동장 쪽 바라보면서 뒷모습 딱 찍히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약간 이러고. 헐! 대박! 야 정희연 이 각도로 이렇게 서봐. 다리 예쁘게 떴어요. 상대 야경입니다. 그러니까. 아 왔는데 어디? 예쁘죠? 저희는 이런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속도. 아 이거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얼마나 복잡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벗고 다니는 소리 난다. 포토존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김에 택배가 온 게 신이 나서 한번 새로 다 입고 거울을 보러 왔어요. 방에는 거울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책상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책상에 있는 건 아까 받은 호퍼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뜯어가지고 곳에 몇 개 먹었어요. 이게 13조각에 140칼로리인가 봐요. 제가 아까 130조각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방금 전에.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쪽에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향기 나는 걸 좋아해서 향기 나는 친구들이에요. 요번에 친구들이 선물로 해줬어요. 기숙사에서는 물을 받아와서 먹어야 돼가지고 텀블러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너무 귀엽죠? 그렇다고 하세요. 이쪽에도 텀블러와 마찬가지로 물 마시기 편하게 컵이 있고요. 예뻐요. 크로캐년. 그리고 이 친구는 춘식이. 그리고 이거는 저의 아이패드. 여기 서강대 스티커는 제가 고3인 동생이 있거든요. 걔 스터디 플래너 뒷장에 서강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떼왔어요. 저의 모자들입니다. 제가 볼캡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고 나오기 쉽도록 이렇게 걸어놨어요. 벨라의 불평등 고발합니다. 왜 3번 자리에만 침대 머리맡에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가 1층에만 있어서 자는 동안 핸드폰 충전을 못하거든요. 정말 고질적인 문제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배터리 부족 현상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요. 드디어. 벨라! 어쩔 수 없어. 뭘 어쩔 수 없어.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법. 당장 제 머리맡에도 빵 꽂들어가지고 콘센트 꼭 깨주세요. 벨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의 자랑 다카포 베이스의 멋있죠? 기타입니다. 봐보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하! 뭐 별 그냥 기타지만 네. 하? 베이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줄이에요. 네 줄 저 보면. 맞아. 네 줄이더라고요. 멋있죠? 기타 아주 잘생겼네요. 그쵸. 혹시 기타 스티커는 다 떼줬나요? 산 산지 얼마 안 돼 스티커. 스티커가 어디다? 아니 이거 뭡니까? 좀 떼드릴까요? 네. 아니 진짜. 그럼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못 본 척이라네 이거 지금. 안 저희 꼭. 5만 구독자분들. 어. 아니 이거 스티커 굉장히 웃기네요. Let's get it. Get it. 저 아까 샀던 모자입니다. 제가 원래 핑크색 비니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샀었는데 제가 제주도를 눈보라치는 날에 갔다가 진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1초 만에 확 날아갔더니 진짜 그 뒤로 모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리워서 비슷한 걸로 하나 샀답니다. 아, 이거 약간 권상우 느낌? 여러분. 사실 저는 스마일러식 빗번짐 부작용으로 인해 야경을 즐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늘 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 잘 보이나요? 미세먼지? 근데 달은 잘 보이던데? 그러나 폰카트 달 모래만큼 보여. 그쵸. 오. 저기 보이는 서강대. 뻥이에요. 사실 안 보입니다. 어두워서. 왜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거예요. 아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아 저만의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밤이 깊었네요. 전 자러 가야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20분. 해가 떴어요. 오늘은 최고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간대요. 완전 봄이죠? 여튼 전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 프루츠링? 대박. 프루츠링은 저의 최애 시리얼이거든요. 짜잔. 양식골은 천재와 저게 한식골은 바보입니다. 벨라 하면 밥이죠? 맛있겠다. 저도 한식 먹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 벨라의 양식을 또 한번 보여주고 해야 그림이 나오잖아요?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핫케이크 골랐을 뿐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밥은 다 먹었고 이건 이따가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스푼을 까먹어서 방금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비록 식단에서 저와의 싸움을 했었지만 그만큼 또 다른 제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승자는 저니까 행복하게 생각할게요. 저는 조식을 먹고 방금 전까지 실시간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칠 동안 본가에 잠시 내려갔다가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벨라에서의 일상은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5월에 공연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와 꼬카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카포의 망관부입니다. 저희 무드도 사랑해주세요. 격리를 하면 좋은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빨래가 많이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밖을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씻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 멘트 치려고 카메라 켰는데요. 재밌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